뜨뜸이 지금 아예 우리 지금 뭐해 그냥 맞지 못해 잡고 있는 손을 이제 놓기로 해 다들라는 것 같아 우리 사이의 사랑의 단계 있나 싶기도 해 뜨뜸이 지금 아예 그저 그런 영화 한 편을 틀어놓고 내내 핸드폰만 쳐다보고 별다른 대화도 주고받지 않고 이런저런 소음이 정막을 채우고 있어 함께인데도 외로워지는 느낌 이제야 알 것 같아 이럴 바엔 나 차라리 혼자 가 날 것 같아 메말라버린 눈빛은 이미 흥미를 잃은 듯이 애매지 막기 싫은 악역을 써 너에게 미루는 듯 그저 눈치만 보고 있지 뜨뜸이 지금 해 우리 지금 뭐해 그냥 맞지 못해 잡고 있는 손을 이제 놓기로 해 가들라는 것 같아 우리 사이의 사랑의 단계 있나 싶기도 해 뜨뜸이 지금 해 괜찮을 거야 뭐 이런 맘으로 지내는 거야 나 지금 이미 늦었고 시간 죽이는 거야 우린 슬프지도 않잖아 기다리지 말자 어차피 다가온 마지막을 좀 당겨볼까 꽤 잘 맞았었고 많이 닮아갔었고 그런 다툼도 구속도 없었지만 관계라는 게 참 하다가도 모르겠어 문제가 없는 게 문제지도 모르겠어 바라만 봐도 환하게 웃어주던 그런 때가 있었는데 가벼운 농담 하나에 참 좋아했었는데 메말라버린 눈빛은 이미 흥미를 잃은 듯이 애매지 막기 싫은 악역을 써 너에게 미루는 듯 그저 눈치만 보고 있지 뜨뜸이 지금 해 우리 지금 뭐해 그냥 맞지 못해 잡고 있는 손을 이제 놓기로 해 가들라는 것 같아 우리 사이의 사랑의 단계 있나 싶기도 해 뜨뜸이 지금 해 배고픈데 밥이라도 먹을까 baby 예쁜 꽃이 폈다는데 나갈까 baby 오랜만에 영화관 가는 건 어때 맞아 사람 많은 거 자기는 hate that 하고 싶은 게 너는 하나도 원해 그럼 집에 데려다 줄게 내일이 끝나고 저녁에 뭐해 꼭 해야 할 말 있는데